땅을 치여 동곡해요 다시 모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고향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온 나라를 뒤덮다시피 한 귀향의 대행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떠나온 고향과 혈육을 돌아보게 합니다. 19년 전인 75년에도 올해처럼 9월 20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그해 추석, 분단 25년 만에 처음으로 조청년계 제1교포들이 추석 성묘단으로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3,4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부모 형제와 다시 만난 그들. 그해 추석은 그들에게도 우리 온 국민에게도 고향과 혈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해는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저격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년 남짓 되던 때였습니다. 일본과 제1교포에 대한 반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던 때였는데요. 바로 그런 시기에 이루어진 조청년계 제1교포들의 모국 방문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시정 가만히 계세요. 예, 그냥 그냥 계세요. 문세광이 오사카 태생의 조청년계 제1교포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무렵 중앙정보부의 보안차장보였던 조일재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조일재 씨, 그는 문세광과 같은 오사카 태생의 제1교포 출신이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사카 총영사로 부임한 조일재 씨는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일본에는 많은 조청년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말하겠습니다. 조청년 동포 여러분, 나는 내 모든 직책을 걸고 여러분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경력이나 사상을 일체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더니요. 그때 모두 깜짝 놀랐더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만 해도 조청년이다 조선이다 하는 조자도 말도 못할 분이 아닙니까? 그걸 제가 그런 이야기 했으니 이 양반들이야 얼번벙한 게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동기는요, 간단합니다, 이게. 조청년계 동포에게 그 자기 가족과 고향을 찾아주자 하는데, 그 누가 반대합니까? 단, 조금 더 딴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저 일본 태생이기 때문에 그 헤어진 그 가족이 서로 못 만나가지고 고생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제가 그 당돌한 그런 발언을 한 것뿐이죠. 조일재 총영사의 모국 방문 제안에 대해 민단, 즉 당시 대한민국 거류 민단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나섭니다. 하지만 조청년계에서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음모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사람이가 어떻게 된 사람 아니니까. 에? 아, 조총련 하면은 이 국민들도 다 치를 떠는 판국인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들여놓다니요.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에? 맞습니다. 문서광 사건도 채 잊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도당들을 여기에 들여놓는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참 그 사람 조총련 쪽에 유화정책을 쓰겠다 그 말인데 지금은 한일 관계도 미묘한 상태고 한마디로 경솔했다는 생각입니다. 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당시 국내 여론은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교사 저격 사건이 나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유교사 저격의 온상이 되었던 조총련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반일 데모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업소와 택시를 중심으로 일본인 출입 거부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됐어. 인장 알아서 해. 감사합니다. 아까. 그건 그렇고 좀 앉아. 임자들, 뭐 좋은 생각 없네. 김 국장. 아, 예. 저... 뭐야, 말해봐. 저... 1년 전 영부인께서 문세강 흉탄에 돌아가신 일은 참으로 분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그 문제를 이 보복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역용하겠다는 거야? 사실 조총련 동포들도 붙게 속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한테 모국 방문 형식으로 발전된 조국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해보는 게 뭐야? 각하, 김 국장이 너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각하, 용서하십시오. 알았어. 나가봐. 누가 김 국장? 사람이 왜 이렇게 경망스럽나? 아주 저는 당신 조총련에 대한 각하의 생각이 어떨지 한 번이나 생각해 봤어? 내 각하께서 저렇게 노여워하시는 건 근래 처음 봤어. 당신 도대체 목이 몇 개나 되는 게? 아주 부장님. 저는 그 말씀을 올리고 난 이후 내가 이런 말씀을 왜 올렸을까? 그 아내에 이런 슬픔을 잠긴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는 그건을 드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선 대통령 가까이 표정을 보면서 후회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졌다 생각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만약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들여놓는다면 엄마도 노여워하실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
네 말도 일은 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아니, 김 국장. 가깝게 말씀드릴 땐 꽤 자신에 차있더니 이제 와서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날 제가 그 말씀 드려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아, 10년 감수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와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라니요. 아니, 그럼 정말 못하겠다 이 말이요? 네, 죄송합니다. 이봐요, 김 국장. 각하께서 제가 하셨다고 하지 않소? 여러 말씀 마시고 김 국장이 꺼낸 말이니까 말을 꺼낸 사람이 책임을 져요. 됐었어. 감사합니다, 각하. 각하,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 그네하고 근영이도 펄쩍 뛰더구만. 각하께서 어렵게 용단을 내리신 만큼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겁니다, 각하. 비록 손해가 49고 얻는 게 51이라 해도 51을 택하는 수밖에. 이번 일은 임자들이 알아서 총괄해서 처리하시오. 예, 각하. 예, 각하. 조일제 총영사의 부임사로 시작된 조청년계 제1교포들의 모국 방문은 박 대통령의 재가로 현실화됩니다. 여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교포사회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당시 제1교포사회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5년 당시 제1교포들의 출신도를 살펴보면 경남, 경북 지역 41만 명, 제주도 12만 명, 그리고 전남, 전북 지역 7만 명 등 전체의 98%가 남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1교포 60만 명 중에서 조총영계가 25만, 민단 측이 15만, 그 외 20만 명가량은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보셨듯이 제1교포의 대다수가 남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청년계는 민단보다 수적으로 무려 10만 명이나 더 많았고 사실상 교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1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오사카만 해도 전체 18만 교포 중에 10만이 조청년계였고 나머지는 중립 또는 민단으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조청년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 내 반한 감정도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73년 8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언론은 국권 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한일 정기 강요 회의가 연기되는 사태에 이릅니다. 여기에 75년 4월 15일에는 싸이공이 함락, 국내외 정세마저도 민단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하고 난 뒤 약 한 달 후에죠. 그저 월남에 싸이공이 함락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경에 가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참발선이요, 얻어지는 것은 민족통일이다 하는 이런 식의 호언장담을 해가지고 그 민단분들이요, 경리 사기가 막 땅에 떨어지가 있을 때고, 더더구나 그 전에는 문세관 사건이 있었죠. 또 그 전에는 김대중 씨 납치 사건도 있었죠. 자간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최악의, 그런 환경이 있었죠.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판세 역전의 드라마는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정보부에는 요코하마 총영사관으로부터 그동안 비공개리에 해오던 조청년 간부의 한국 방문을
30명씩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결위에 하자는 전문이 날아듭니다. 이에 대해 본부에서는 입국은 시키되 조청년 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인사 15명으로 줄여서 비공개로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30명씩 처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봉부에서도 당황했죠. 과연 조선족을 이제 본국에 있는 데스크에 있거나 일본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선족이 그때만도 조선족은 지금 이북에서 오는 것도 지금 뭐 오는 거 몇 사람 오는 것도 경계하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30명 그러니까 본국에서도 너무 많다. 15명께서 아까 얘기 나오시게 한 15명 정도로 해달라. 그때 분위기만 해도 그랬었죠. 결국 4월 14일 가와사키시 지역에 16명의 조청년 교포가 부산항을 통해 비밀리에 입국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들의 입국을 눈치채게 되었고 자담의 형식을 빌어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릅니다. 공개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이야기해야 했던 이들은 신변에 큰 위험이 생길 것으로 알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 전원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별일 없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국 방문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당시 윤다룡 민단 단장은 7.4 공동성명 3주년 기념식에서 추석 성묘단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권하고자 합니다. 조청년 사나 모든 동포들이 추석을 맞아 모국의 자유로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민단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는 일절 불문에 붙이고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돈이 없어 가지 못하는 동포에게는 여비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꿈에 그리던 조국에 가는 겁니다. 송 선생님, 일단 한번 다녀오십시오. 예? 그래요. 그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선발대가 갔다 온 뒤로 고향 가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즘 같으면 통일도 멀지 않은 기분입니다. 아, 그렇게 들떠있을 때만은 아니야. 방금 나하고 통화하신 분도 가고는 싶은데 조총련 눈치보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러려나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할 만 난다, 안 그래? 그래요. 에이, 우리 또 한 바퀴 돌고 오죠. 아, 자, 좋지. 나가시죠. 갔어. 김 선생님, 갔다 오신 분한테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 청년 쪽에서 협박하는 것도 다 위협에 불과한 겁니다. 나라고 왜 고향에 가고 싶지 않겠소? 그 짐승도 죽을 때는 제 집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소이까? 그럼 다녀오십시오. 지금 조국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이 조청년 쪽에서 일하셨다는 거 그런 거 다 불문에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살 만큼 살았고
내 한 몸 이제 뭐 어떻게 된다 한들 무슨 저항이 있겠소? 내 자식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제분이 못 가게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내 이 둘째 아들놈이 그 3년 전에 북송선을 타고 공화국으로 갔어요. 내가 만약 고향에 갔다 온다면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도대체 뭐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노모님께서도 고향에 살아계시는데 만나보셔야지요. 난 조청룡 이 상공회에서 전무이사요. 아 남순정부에서 날 가만히 놔두고 갔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거 그런 게 일체 따지지 않으니까요. 송 선생 가셔서 노모님도 만나보시고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도 보고 오셔야죠. 송 선생 잘 그만 일어나시오. 미안합니다. 내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참 답답하십니다 송 선생. 당시 조청년계 교포의 대다수가 선뜻 나서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60년대 말까지도 북한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는데 남한에선 안 들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북한의 경제력이 줄곧 남한을 앞섰고 조청년계 동포들의 생활 기반이 대부분 조청년계 금융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조청년계 학교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9년부터 75년 사이에 이미 9만여 명의 제일교포가 북송된 형편이어서 일본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그들의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연장자들을 중심으로 살아생전 고향 땅을 찾아 부모 형제를 만나려는 열망이 불꽃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예, 아, 예, 예. 어서 잠깐만요. 저 박상용 씨. 예, 예. 접니다. 아, 예. 저 고향이 경북 월성군 간포읍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동생분 성함이 박재용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재용이를 만날 수 있다 얘기지? 예, 물론입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 아니지? 우리 동생을 만날 수 있다 얘기지? 아니, 정말입니까? 아니 저 우리 형님을 남조선에 가면은 정말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저 가면은 정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보, 이제 나도 우리 형님을 만나게 됐어. 아휴, 살아서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말이야. 당신 정말 기어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보, 아 당신도 생각을 해봐. 내가 말이야, 내 피지를 만나게 됐어. 아, 당신도 기쁜 일이잖아, 응? 천만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들보다 얼굴도 모르는 그 핏줄이 더 중요해요. 당신은 조청년 부위원장이잖아요. 당신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 내가 조청년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남조선에 가는 날엔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는 게 다 누구 덕이에요. 다 조청년에서 힘써주기 때문이잖아요. 예?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보. 예?
정신 차릴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남조선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조총선에서 한 말 그 다 거짓이라고 뭐. 좋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전 그러시다면은 당신하고 이혼하겠어요. 뭐야? 가난했기에 16 어린 나이에 고향 경남 남해를 떠나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왔던 안정조 씨. 막노동판과 공사판을 떠돌며 가진 고생을 한 끝에 공사 하청업체로 성공. 조청년 간부의 딸이었던 아내를 만나 효고현 시리자키 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몽가기에서 부인은 저지를 했는데 하는 그 목적에서 한 것 같는데 고향 생각이 이제 많이 나고 이러니까 뭐 심지어는 자기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고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일진을 그 나오려고 하니까 그 조총련에서도 그 방해 공장이 제가 그 듣기로는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선생이 공화국을 배반하고 남조선 괴뢰 도당들한테 빌붙는다면 이 조총련과 공화국의 응징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보시오. 남조선에는 내 형님들이 살아계시오.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안 선생, 우린 안 선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오. 안 선생, 이번에 가면은 못 오는 길을 정말 가고 싶소? 먼저 갔던 사람들도 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안 선생, 그건 이번에 더 많은 동포들을 체포하려는 미끼라는 걸 왜 모르시오? 그럴 리 없어요. 하여튼 이번에 남조선에 가는 날엔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아버지가 가시는 건 전 결사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다시 일본에 돌아오시지 못할 거예요. 저도 반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집안 기둥이세요. 만약 잘못되는 날에 우리 집은 끝장이라고요. 걱정 마라. 아버지 안 가실 거다. 여보, 그리고 너희들. 할머님이 위중하시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를 억지로 불러들이려는 수작이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생전에 어머님을 뵙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너희들도 잘 알지 않니? 안 돼요, 여보. 조총련에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까지도요. 당신 제발, 제발 좀 그만두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 조총련을 떠나다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난 결심했어. 죽어도 내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기로. 아, 우린 이제 끝장이에요. 여보, 당신은 여기가 고향이지? 여기서 나고 여기서 살고. 오빠 동생 보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찾아가 만나볼 수 있고. 여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알려고 애써도 모르는 게 있어. 고향. 고향은 아무리 잊으려고 발버둥 쳐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내 어머니 같은 거야. 당시 민단은 추석 성묘단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청년계 교포의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을 돌리고 방문 설득을 계속한 결과 마침내
천여 명의 조청년 교포가 모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민단의 대대적인 활동에 힘입어 천여 명의 조청년계 제1교포들이 수석 성묘단으로 고향 방문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실로 30여 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들이 현해탄을 건너간 사연은 각기 달랐지만 이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내 조국, 내 혈육을 다시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노심초사했던 것은 그들에게 조국의 모습과 혈육의 뜨거운 정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15일, 16일 양일간 김포공항에 700명이 도착한 것을 비롯 모두 천여 명의 추석 성묘단이 입국합니다. 그들 중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한줌의 죄가 되어 돌아온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을 벗어나 서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조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종호텔은 그날 밤 미처 공항으로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몰려와 일대 혼란을 이루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도 서로 얼굴을 알아보는 걸 보면 차이피 지뢰한 것이 묘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느껴지는군요. 그 어떤 사람들은 김밥하고 양초를 가방 가득하게 싸왔더라고요. 못 먹어서 굶주리는 가족들한테 주려고 가져왔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도 달라져서 매우 놀란 눈치였습니다. 조청년의 거짓 선정과 협박 때문에 이튿날 아침이 돼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그 내리는 그 인상을 보게 되면 뭔가 그 상당히 그 경계하는 초조한 이런 표정들이었고 일체 그 입들을 열지 않았어요. 환영대회를 첫날 환영대회를 마치고 산업시찰을 하는 도중부터는 입이 이제 열려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고속도로와 새마을 운동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 건설의 현장을 보기 위해 성묘단은 산업시찰길에 오릅니다. 69년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국민 소득이 북한의 국민 소득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73년 4월에는 100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이 준공됐고 울산 정유공장 그리고 조선소는 고국을 찾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산업 시찰을 마친 이들은 각자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전남 고흥이 고향인 김정현 씨. 34년 만에 홀로 고향 땅을 찾은 그는 대위에서 멀리 아버님의 묘소가 보이자 그만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팔순의 어머니와 안 못 보시는 장모님을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제주가 고향인 김원평 씨는 37년 만에 고향에서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왔으나 김원평 씨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안정조 씨도 아내와 함께 34년 만에 고향인 경남 남해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의 아내 배 씨도 이때야 비로소 시댁의 친척들에게 폐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볼 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본 것 같은데 문제는 24일 날 그 환영대회가 문제예요. 이제 박순천 할머님이 환영사 해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뭐 환영사도 환영사지만 뭔가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들 없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오래도록 조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글쎄요. 현충사나 산업시찰 방문 가지고도 부족할까요?
듣던 거하고 180도 틀리다는 것만 해도 작은 일은 아닐 텐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뭔가 꼭 빠진 것 같고 허전한 느낌이에요. 그 공연에서 뭔가 보강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글쎄요. 김기사. 예. 라디오 좀 틀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노래 불효자는 웁니다는 30여 년 만에 고국을 찾은 조청년 교포들의 살아온 역정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었고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은 가수가 아닌 배우 김희갑 씨로 결정됩니다. 또한 이날의 환영사를 누가 하느냐에 환영대회의 성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적임자로 떠오른 사람은 박순천 여사. 그러나 박순천 여사는 환영사를 해달라는 중앙정보부의 청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환영사를 해주사하고 부탁드렸더니 못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유경수 여사 추도식에 가서 추도사를 했더니 모 야당의 간부가 박정희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고 환영 추도사를 해줬다. 그런 하나의 허무맹랑한 모략이 있어나서 내가 만일에 그런 하나의 정부 행사에 국가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모략을 들을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자들에게 환영자를 못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세 번 갔습니다. 네 번째 가서 결국 승낙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24일 유경수 여사의 묘를 찾아 참배를 마친 추석 성묘단 일행이 속속 국립극장에 도착합니다. 제1교포 추석 성묘단을 위한 서울시민 환영대회는 국립극장에서 2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구자춘 서울시장 등 각계 요인들이 참석,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에서 조청년 교포들의 신금을 울렸던 것은 팔순의 박순천 여사가 눈물로 읽어내려갔던 환영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저 반갑고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보니 그저 잃었던 가족들을 다시 찾은 기쁨과 감격이 있을 뿐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조국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다시는 갈라지지 말자고 맹세합시다. 저는 저 북쪽의 고향을 둔 함경남도 장진태생이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극히 불효 자식이지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혼자서를 퍼보는 불효자는 옵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모두 오시러 어머님은 완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어 통곡해요 다시 모두 어머니여 불
나를 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김희갑 씨가 불효자는 웁니다를 부르자 끝내 극장하는 눈물 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진작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이런 말이 그때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가는 그 재래동포에게 뭔가 그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는 어떤 감격을 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없었던데요. 이게 성공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와보니까 전혀 이런 것과 전혀 다름없는 소위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큰 철강 공장이 있고 또 100만 톤 독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손으로 배로 만드는 현장을 봤고 또 그 농촌에 그 당시에 그 불꽃같이 일어났던 그 새마을운동 여기 이분들이 굉장히 감명을 느꼈던 것이죠. 만일에 그분들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30년 전, 4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와 똑같이 농촌이 가난하고 헐벗고 봄이 되면은 충공기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있었던들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운 고향이에 그리운 내 형제여 언제나 오병어 그날 그 자리는 울음바다가 되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보던 전 국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날 서울시민 환영대회는 30년 만에 조국을 찾은 조청년계 제일 교포들에게 조국과 핏줄의 뜨거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열흘간의 뜨거운 체험을 안고 돌아간 조청년계 교포들은 하나둘 민단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스스로 모국 방문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조청년계 교포들의 모국 방문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청년계 교포들의 모국 방문은 조청년과 민단의 세력 구도를 서서히 뒤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조청년계 교포들은 교포 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모국 방문단 추진위원회를 조직, 조청년 교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들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 국내에서는 이북 오도민 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포들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공모된 교포들이 민단으로 성금을 모아오기도 했습니다. 저 이걸 아직 고향에 갔다 오지 못한 사람들 여비로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예. 선생님 성금은 귀하게 쓰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조청년 사람들이 조청년을 탈퇴하고 우리 민단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네 이 사람아. 그 당시에 조청년에서는 김육구가 이 성모단 사업을 주동이 되어서 하고 있다. 저놈을 없애야 된다. 그리해서 우리 집 앞에 큰 비라를 붙여놓고 칼을 꼽아놓고 김육구 너는 민족의 반역자고 통일의 방해자고 이런 글을 써가지고 밤을 붙이고 그리고 밤중에는 말없는 전화가 몇 수십 번 들어옵니다. 가족이 불쌍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조청년에서는 모국 방문을 제안했던 조일제 씨를 상대로 같은 집안인 하만 조 씨 사람들까지 부추겨서 공개적인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인신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청년 산하의 대학생들까지 동원 조청년계 교포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추석 성묘단으로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의 70% 이상이 이미 조총련을 탈퇴하고 민단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땅을 향한 이들의 열망은 더욱더 뜨거워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번 보고 나니까 또 보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 아, 내년에 또 가시구려. 그거 봐. 아, 당신도 가니까 좋잖아. 아이고, 셋째 형님 돌아가신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구만. 한번 뵙지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 애들 앞에서 자꾸 그 고향 얘기 꺼내지 마세요. 나도 당신이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여보, 우리 당신이랑 나랑 한국 가서 살까?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나도 한번 내 고향에 가서 마음 편히 살다 가고 싶어. 그러나 그 이듬해 5월 안정조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모국 방문단 사업으로 7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5만 4천여 명이 고향을 다녀갔습니다. 한번 고향 땅을 밟게 되자 이들 중에는 죽어서라도 타향살이를 면하겠노란 사람들이 점점 늘어 이듬해에는 충남 천안에 망향의 동산이 세워지기에 이릅니다. 현재 이곳에 안장된 2,800여기의 유해 중 2,500여기가 일본으로부터 귀환, 안장되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는 조청년 교포의 유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올해도 추석 성묘단으로 조청년 교포 500여 명이 모국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초행길인 교포들이 대부분이지만 50년 만에 찾아온 모국에는 그때와 같은 뜨거운 감격이나 관심은 이미 없습니다. 내일이면 이들도 실로 오랜만에 귀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 12명은 자녀를 북송선에 태워보내고도 고향 땅과 부모 형제를 못 잊어서 모국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들에게 미치든 미치지 않든 내년에도 많은 수의 조청년계 교포들은 또다시 모국을 찾을 것입니다.